있으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잘 지내셨지만 앞으로도 더 활기차게 신나게 재밌게 제가 해드리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생신 축하드려요. 네, 어머니 생신 축하드립니다. 네. 저희 지금 아신년이라 이곳 부모도에서 인사드리는데요. 네, 생신 어머니 생신 축하드리고요. 그래서 어머니 생신 때 올라가서 뵙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10월달 생일 맞이하신 다른 분들 모두도 축하드리고요. 특히 어머님 더 축하드려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곧 생신이셔서 미리 생신 축하해드리려고 했어요. 할아버지 요즘 못 봐서 되게 요즘 못 봐서 서운해. 네,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오빠 생신 축하드려요. 미리 바이바이. 할아버지 항상 건강하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나중에 사위랑 가가지고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할아버지 오래오래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시면 좋겠어요. 한마디 해야죠. 할아버지 생신 축하드립니다. 할아버지 하트, 하트. 그리고 저희 한손만으로도 세어볼 수 있는 다섯 글자의 아, 너무 깜짝 놀랐어요. 반갑고 맨날 봐도 보고 싶은 가족인데 아, 영상으로 보니까 더 반갑고 기쁘네요. 그리고 축하해주러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예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접받는 것은 생일 처음입니다. 앞으로 잘 살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한번 그 섬에까지 좀 초대해 주기 바란다. 아무쪼록 그 섬에서 즐겁게 즐겁게 잘 보내기 바라고 오늘 축하해 주셔서 고맙다. 한화 음악회, 도끼 음악회 이것들을 계속 해오시면서 피아노에서 정말 아름다운 소리를 듣고 싶으신 분이 계십니다. 예, 그래서 그분이 후원을 해주셨어요. 중고 피아노지만 300만원짜리예요. 그래서 아주 멋진 피아노를 오늘 이제 준비를 해서 연주까지 준비를 했고요. 후원해 주신 분이 마인드걸